이제 어쩔 거예요? 서 대표한테 다 털어놓을 거예요? 글쎄, 어떻게 해야 할지. 말해버려요. 예? 아, 돈 있겠다, 빽 있겠다. 향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서 대표가 도와줄지도 모르잖아요.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 그 집요한 양반한테 정치에 들키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. 100%. 안녕하세요, 민재이라니. 웃고 싶어요. 내가 또 기절하라는 걸까? 기절이라니군. 안녕하세요. 민재입니다. 최근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. 왜 살쾡이처럼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죠? 음침한 짓 그만하고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만나서 하세요. 뭐? 살쾡이? 음침?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살쾡이면 민재 씨는 고슴도치입니까? 왜 불필요한 가시를 세우죠? 혹시 너무나 대단한 남자의 관심에 긴장한 겁니까? 그쪽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별것 아닌 말에도 이렇게 발끈하는 걸 보니 뭐? 발끈? 굉장히 쪼잔한 성격이신가 보네요. 쪼잔하지 않습니다. 다소 섬세한 편이긴 하죠. 그러시구나. 응? 언제 만날까요? 빨리 해치우죠. 차를 보내죠.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? 민재 씨, 반가워요. 일단 안으로 들어가죠. 도대체 뭘 어쩌려는 거지?